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화룡 정정입니다. 와. 자, 왜 화룡 점정입니까? 네,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팬텀싱어의 화룡 점정은 사중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중창의 화룡 점정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화룡 점정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화룡 점정의 또 메인은 서영택 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까 그 처음에 인사할 때 보니까 예, 굉장히 몰아주시던데요. 어떻게 이렇게 팀이 됐을까? 과연 이 팀은 어떤 모델을 보여주게 될까요? 최종! 물 만난 펭귄! 582점! 이기민입니다! 이기민입니다! 잘했어. 최고 최저점 전반도 팀이 194점으로 네, 최종 점수결과 582점으로 물만한 펭귄이 한순간에 모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 가족들 같은 사람들하고 쟤는 떨어져야 되구나. 자, 그러면 드래프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펭귄 팀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귀한 자고자 하는 개연성 토니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합숙 더 하고 싶어. 네, 저희가 영입할 멤버는 테너 박회림입니다. 아, 자, 선택받지 못한 12분은 바로 사중창 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가자. 바로 이제 웃음 꽃이 폈죠, 저는. 아, 저희 팀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구해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지금까지 그려왔던 다른 음악의 장르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너무 빨리 설레야 돼요. 우리가 무슨 다음 라운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 건지만 정하면. 좀 생각이 폭이 좁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이제 조금 저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저는 이제 또 윤종신 프로듀서님도 그랬고. 수인 씨가 있는 팀은 어쨌든 수인 씨 색깔이 전체 방향을 끌고 간다라는 점 때문에 나중에 레퍼토리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다른 쪽으로 스며드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 국악의 목소리만을 가지고 저 또한 또 도전하는 장르를 시도를 해서 또 잘 블렌딩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죠. 우리가 너무 지금 팝스러운 걸 많이 했어. 맞아. 그래, 이제 조금 그런 깐촌한 거 같은 거 같은 거. 그럼 영태 형이야. 그럼 영태 형. 이제 사중창에 또 웅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정석 테너의 약간 배응이 참 고음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영택이 형이랑 진짜 또 세 판을 짤 수 있겠다. 정말 어려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수인의 팀이 만약에 셋이 뭉친다면 그쪽에 가서 제 역할이 있진 않을까 하면서 기대도 있었고 이 팀에서는 그 팀워크가 정말 강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또 다채롭고 평범하지 않은 음악 스타일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랑 할래요? 아, 그래? 나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긴 했어. 얘기하면서. 아, 진짜 좋았어요. 굉장히 또 도전정신도 저도 다시 불타오르고 이들이 음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사중창인지 어떤 곡 하고 싶어요 다들? 저 사실 지금 갈피 음악 잡히지 않아가지고. 네, 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나 저번에 이제 1, 2, 3라운드가 되게 국악의 색이 엄청 짙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나도 그거를 다른 음악을 해보고 싶어서 팬텀싱어 나온 것도 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번에 진짜 다른 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국악풍을 좀 빼긴 해야 될 것 같아. 형이 덴저러스를 했을 때 형은 국악을 잘하는 사람이기보다 그냥 노래 자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형이 진짜 어딘 장르를 해도 형은 다 잘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 잘하잖아요. 노래를 잘하니까.
저희 지금 시간이 3시 30분입니다. 선곡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선곡 방향에 대해서 또 더 얘기해보고 경연이 12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 정했습니다. 역시 선곡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을 만큼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4중창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그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네 명이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적 교류에 더 중점을 두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사가 진짜 좋긴 하다. 지금 우리 상황이랑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 진짜 좋다. 네, 저희가 이번 4라운드 첫 4중창 미션에서 준비한 곡은 윤학준 선생님의 가곡 나 하나 꽃 피어입니다. 이게 시인데요, 원래.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로 가사가 뜻이 너무 좋았고요. 진짜 이 서바이벌 팬텀싱어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국립창극단의 김수인입니다. 수인이도 테너 서영택이라고 저도 합니다. 임병입니다. 규영이도 바리톤 이승민입니다. 우리 승민이도 각자 하나의 꽃을 피어내서 팬텀싱어라는 꽃밭을 일구고 싶어서 왔잖아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그런 저희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를 믿고 한번 꽃을 만개해 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세상 풀밭이 꽃밭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오늘 참가팀 중에 유일한 한글 가사 곡을 들으셨습니다. 역시 가곡이 주는 그 뭉클함이 있다. 너무 좋다. 나나 꽃 피어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팬텀싱어 안에서 우리말 가사가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텔링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그 노랫말의 의미와 내 분의 퍼포먼스가 좀 의미가 닿지 않는다던가 안 어울린다던가 그래서 더 엄격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독이 되겠죠. 잘 못했다면. 그런데
네 분의 퍼포먼스는 저는 우리말 가사를 쓴 것이 아주 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먼저 네 분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 배음을 보면 그때 나는 전체적인 네 사람의 하모니와 앙상블의 그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수인 씨한테 제가 저번 라운드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수인 씨가 숙제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김수인이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잘하지 말아라. 국악적 소리 내는 거를 버리지 않으면서 이 메이저 진행의 곡을 너무나 잘 버무려서 자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의 색깔을 적당히 흐리기도 하고 내기도 하라는 얘기를 했던 말이 후회될 정도로 충분히 자기 색깔을 내면서도 이 노래에서 잘 살아남아 있어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규영 씨는 이 노래는 또 흔히 말하는 팝하고 좀 느낌이 다른 곡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소화를 잘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탁 씨와 승민 씨의 등장이 저는 굉장히 좋은 작전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빌드업이 될 때 오히려 승민 씨가 탁 치고 났던 게 그 묵직함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사람이 빨리 뭔가 하모니를 보여주려고 앞부분에서 이런 걸 많이 보여줬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 질렸을 것 같기도 한데 뒷부분에 몰아줬기 때문에 저의 감동이 탁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잘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무대 너무 사랑합니다. 일단 너무 사랑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오늘 이승민 씨 저한테는 오늘 MVP가 아니었나라는 이 곡 안에서의 솔로 파트에서부터도 시작부터 그 울림이랑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됐었어요. 그것 외에도 단체로 하모니 앙상블을 이룰 때도 정말 이 곡 안에서 이 승민 씨의 목소리가 빠졌다면 이 곡이 이렇게까지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라는 정도의 이승민 씨한테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이 팀 저도 굉장히 찬성이지만 만약에 다른 팀이 조합이 되더라도 이승민 씨는 그 안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무대였고요. 이 무대는 진짜 제가 두고두고 아니 뭐 언제까지고 듣고 싶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해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음악의 완성도 또한 높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완성도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런 좋은 무대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팀을 해봐서 아는데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밸런스라는 게 생기고 그게 바로 이제 화음이라는 건데 그게 너무 잘 맞춰지고 그리고 개개인이 너무 잘 보이고 누구 하나 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노랫말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저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생김새는 다르지만 다른 색깔로 하나의 꽃이 돼서 이제 꽃밭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 팀으로도 손색이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네 분 그 계속 칭찬이 좀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교무실에 끌려온 학생들처럼 이렇게 무거워요? 수인 씨도 표정이 너무 어둡고 왜 그래요? 우리가 사실 네. 이 곡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연습하는 네, 과정에서 곡의 서사도 전달해야 되는 것도 많이 어려웠었고 저는 특히나 이제 국악에서는 잘 안 쓰는 음계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 익히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고마워하면서 노래하자 약간 이런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나 눈물나 그러네. 와 이 노래를 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준 것이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 이 우리 넷이 한번 이 노래를 가지고 뭔가 보여주자 뽐내보자라는 마음이 아니고 야 이 너무 소중한 얘기잖아. 우리 너무 섬세하게 잘해보자라는 그 조심스러움이 저희 프로듀서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덧붙이면 뽐내지 않았을 때 뽐나는 곡입니다. 이걸 막 뽐내려고 했으면 당연히 모든 감정선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브라비 중에서 최상급이죠. 브라비시모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최고점이다.